여행 랭킹 읽어주는 남자 역킹남. 반짝 인기에 그칠 것 같았던 해외에서 한 달 살기, 낯선 도시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는 여행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와 관련해 흥미로운 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인터파크 투어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 달 살기 여행 수요가 19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 판매된 해외 항공 데이터 중 항공권 인앤아웃이 동일한 도시를 모은 건데요. 그럼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 달 살기 여행지는 어디였을까요? 1위는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물가가 높지 않아 가성비 좋은 숙소를 구할 수 있고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치안이 뛰어난 것도 큰 장점입니다. 2위는 필리핀 마닐라였습니다.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 그 중에서도 마닐라는 수도답게 언어나 의료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장기 체류자에게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아울러 물가가 싸다는 것도 관심이 높은 이유겠죠. 3위는 베트남 호치민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죠.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호치민은 음식, 환경, 치안, 물가 등이 우리와 잘 맞는 곳입니다. 4위는 필리핀 클락입니다. 동양의 캘리포니아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청정지역인 클락은 미세먼지가 기승인 요즘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골프가 발달한 휴양지로 중장년층 선호가 높습니다. 5위는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주목을 받은 하노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순위가 4단계나 뛰어오르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하롱베이도 즐길 수 있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6위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한국인이 살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북미 대표 도시인 밴쿠버는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쾌적한 날씨 등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7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호주 멜버른, 시드니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이름을 올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중 날씨가 쾌적하다는 것과 잘 갖춰진 한인타운이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8위는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캄보디아의 수도로 동남아에 알려진 여행지 중 한국인이 비교적 적은 곳이기도 합니다. 신들의 정원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앙코르와트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물가 또한 저렴합니다. 9위는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한 달 살기에 신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지난해 대비 올해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나 현지인의 삶을 체험하기 좋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0위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자연환경이 깨끗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머무는 만큼 물가 또한 저렴하다는 것도 선호 이유로 꼽혔습니다.